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문제 사단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서론에서 벗어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장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을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이함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요, 이삼치를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언약 전달자들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사와 간격 속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4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너의 종, 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어, 송도를 부르, 지칭하는 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들에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종이란 의미는 비천한 자로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택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송도인, 바로 우리의 관계의 성립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벗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오하비라는 말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되어 사명을 즐거이 행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야고바, 아브라하마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구원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한 받은 존재요 두 번째는 족장시대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성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로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각각 호칭하는 바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이 세우기로 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한번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전 인류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 부르심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비소서 1장 4자를 봐도요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고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세병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했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불렀다. 너를 잡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 받아 또 사명을 즐거이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여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잘못 각인된 틀, 복음에 방해되는 옛 틀, 옛 체질,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회함이란 어떤 뜻이냐 이렇게 어, 변경할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변경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본문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들과 놀랄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역 현장의 경제와 육신의 부분에 또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과 또 염려와 좌절과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며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굳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면서 지킬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상황 종류 아닙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와 조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야 여러분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고 속지 않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냥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염려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나타내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응답으로 붙잡고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되는 축복이고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고 2 4의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지난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한 주간이 되셨죠. 저도 이렇게 신방이 끝나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한 그룹이 앉아 계시면서 계속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우리 팀들에게. 어, 이렇게 음식이 맛있습니까? 음식량이 많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그분들이 아, 어디서 식당을 하시려나 보다. 이 식당을 하나 보다라고 물었는데 딱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어, 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하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물으셔서 아, 보험! 정말 필요하죠. 제가 이제 말을 했거든요. 운전할 때도 운전 보 운전을 위하여서 운전 보험 들고 보험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지점장님이 저에게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아, 저는 요 영생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보험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생봉,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귀한 축복들이 이렇게하면서, 야 역시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믿던지 안 믿든지 듣던지 안 듣든지 예수가 크리스천심을 증가하는 영생 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또 보았고요.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두달 전에 이렇게 불신자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분이 영접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접을 이렇게 하나님. 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임종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갔더니 두달 사이에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식은 없으시는데 막 드려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가지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 이렇게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깊은 한숨을 딱 쉬시면서 이렇게 숨을 깊이 들여마시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셨는데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천사처럼 두려움 없이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고 이 일의 도구로 받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속에 있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으로 올려 드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피와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신자들에게 또 세상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소론에 매여서 생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삼미션 잃어버린 친구 찾기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그 영혼 찾고 새 가족이 장착되어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또 일인 일교회 운동에 쓰임받는 일에 개혁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본질적인 삶을 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